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순서 중에 두 명이 한 팀을 이뤄 한 명이 머리띠로 눈을 가리고 다른 친구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가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발 지점에 돌아와서 머리띠를 풀어 다시 보게 될 때의 기쁨을 모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는 경험을 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적 눈을 뜨는 사건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영적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첫째로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46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맹인이면서 거지다. 그는 어쩌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으며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소리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모든 치유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와 한계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해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멀어 있으며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시큰둥하고 무관심한 것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실상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7절에 보면은 그날도 그는 여리고의 한 길가에 앉아 구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가 그 거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맹인들은 눈으로 시력이 없어지면 잃게 되면은 청력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도 앉아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그가 듣게 돼요. 그는 지금까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끔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분은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그분은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그분은 귀머거리도 치료하고 그분은 맹인도 치료한다는 사실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는 소외되고 외롭고 서러운 인생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맹인들도 그가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의 귀가 번쩍 뛰었지요. 물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메시아가 오면은 너 눈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세상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 35장을 일명 천국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맹인은 아마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에 용하단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아도 더 이상 시력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사야 35장 5절을 통해서 그에게 희망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하는 것은 그의 가슴에 깊은 충격으로 와닿았고 그 말씀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아,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의 눈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하루하루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 보통 나사렛 동네와 그 나사렛 출신들을 편견과 경멸적인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았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 그의 친구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예수님을 평가절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그가 외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소원을 들어주실 유일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은 지식적으로 잘 알면서 정작 자신의 실상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그들을 맹인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단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눈먼 것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은 영적 맹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볼 수 없으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고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10장 46절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눈을 뜨는 비결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리고의 그 많은 길 가운데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 하고 있는 그 길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메시아를 만나야만이, 이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 눈을 뜰 수가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들어도 그가 지금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그것은 그에게는 하늘이 준 천재 이루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분을 만나면 내 모든 눈을 뜰 수 있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의 여러 많은 길 가운데서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의 상황을 큰 무리가 에워싸며 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12년 동안 하혈로 고생하고 연약해질 때로 연약해진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시대소망 34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뭉클한 감동을 받아요. 시대소망 344페이지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인의 믿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 마음은
예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해지고 쇠약해진 몸으로 올 수 없고 번번이 군중들 뒤편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갈망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으로 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대부분 장애물은 사람들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방해되는 요소가 사람들이었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지만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 그 나무 아래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리고 길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의 마음에 갈망을 아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세리장으로서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부자요 세상적으로는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망, 갈증, 그 텅 빈 공허감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갈등하고 허전해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내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인터넷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자신의 영적 향상의 기회로 삼아 성경과 예언서를 포함한 독서를 하고 묵상과 기도를 하고 가족들과 유대를 깊게 하는 시간,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운동하는 시간, 긍정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것은 다시 교회가 문을 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체된 상태에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비극적으로 퇴보된 사람으로 드러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도 깨달음이 없고 또 주어진 기회를 영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올 때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은 깨달음이 없을 것이고 여전히 그런 사람은 한결같이 이전의 모습을 견지하고 유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을 영적 각성의 기회로 활용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오더라도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황금 같은 시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일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 투자 여부가 이 모든 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이고 또 다른 유사한 시련의 과정이 닥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억지로 우리에게 기회를 붙잡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선택하고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인간의 역할입니다. 이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다면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기회가 우리의 영적인 단련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눈을 뜰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자비에 의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인 상태에서 거지의 신세에서 그가 뭘 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은 외롭고 서름받고 병든 자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은 장면이 달라지는데요. 많은 사람이 46절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오붓하게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앞으로 지나갈 때에 그냥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48절에 한두 사람도 아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은 거지 주제에 말이야 맹인 주제에 말이야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꾸짖어 그랬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하되 그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주변 사람들의 꾸지람에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더 크게 소리질렀어요. 그의 소망이 절실했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의 자비와 사랑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현실적인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울부짖는 그 간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바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맹인 바디메우가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간청이, 우리의 간구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울부짖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 간구하면은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후에 산 꼭대기에서 이제 3년 반의 그 엄청난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해도 두 번 기도해도 여섯 번 기도해도 구름은 커녕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그의 종 게하시를 데리고 내려가자.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내려왔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일곱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의 종을 지중해 쪽으로 방향으로 가서 알아보랬을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3년 반 동안의 모든 가뭄이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간청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49절에 48절에 그가 두 번째 더욱 크게 소리질렀을 때에 49절에 보면은 주님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두 번째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셔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이 거지 바디메오의 탄식 소리, 간청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면서 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영혼에 짓눌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들려오는 이 사람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그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동하는 같이 이동했다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 거지 바디메오의 울부짖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신음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고통의 순간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자신의 고통 외에는 주변의 신경을 전혀 쓸 여유와 여력이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가 그 소리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단발마처럼 울부짖었을까요? 지금 생명이 점점 생명의 불꽃이 식어가는 그 순간 자기 옆에 구원자 예수가 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그의 숨이 점점 갚아가면서 끊어져 가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도만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강도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고뇌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강도의 그 간청에 예수님은 귀 기울이셔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피를 흘리며 마지막 고통 속에 있던 그 순간에도 강도의 마지막 기도 소리 간청을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강도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그는 광명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의 맹인된 상태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눈을 띄워준 그리고 구원까지 약속한 주님의 평화로운 얼굴,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순간에 이런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 진리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은 눈도 뜨고 구원의 보장도 받았습니다. 이 맹인만큼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구원의 주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으면 이 사람의 구원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가 선택한 걸 보세요.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에 이제 내가 못다한 일들도 하고 이 세상에서 장가도 가고 이제 가정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삶을 내가 꾸려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 자신을 어둠의 세상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고 구원을 보장해 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을 부자 법관이라 그랬어요. 부자만 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고 법관만 해도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는 것인데 부자 법관이니까 물질도 가졌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피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법관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머물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거지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육적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은 그 수많은 치료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오늘 본문에 맹인 상태에서 눈을 뜨고 그를 따른 이 바디메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바디메오만큼은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였고 법관이었던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는 세상적으로 부자고 법관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지였지만 영적으로 그분의 신분을 알고 자비를 구하고 따르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는 더 소중했고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거룩한 성경에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떠나간 부자 법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부자 법관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무명의 존재, 사라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고 그 은혜에 감동받아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그분을 따랐던 우리의 삶이 하늘까지 연결되어 영원히 우주의 이름을 남기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닥칠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로 어떻게 미래의 위기를 통과할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기 크라이시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섭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을 따르면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종말신앙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지금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신앙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금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게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종말론은 상당히 허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여 세상이 돌아가고 국가가 개인의 모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이 강해지는 이때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재림교회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종말적 사건이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확실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의 사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상황을 시세를 파악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금의 기회를 활용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이제는 거지 바디메오가 회복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삶처럼 그러한 깨달음 다음 영안이 열린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한 그 길을 묵묵히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을 살아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물러감이 없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것을 보게 하시고 공고한 것을 보게 하시고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려서 세상의 현재의 상황을 예언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이해력과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모든 징조를 꿰뚫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현재의 적나라한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포에 의해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구원받은 기쁨과 회복된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받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그 사건 너머에 온 세상을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